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길 떠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해질 줄은. 이제 여행은 사치인 줄 알았어요. 사진도 찍고 그냥 풍경도 즐기고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어때? 나 원줄까? 조용하고 한적하고 이건 그냥 캠핑이 아니잖아요. 그 200만 원으로 즐기는 차박 그 이랄까? 나만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줄 캠핑카가 떴다? 뭐 저렴한 비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뭐 장점이고 이제 차박이 대세! 숨은 곳곳에 트랜스포머처럼 뭐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차박 캠핑카 제작으로 승승장구하는 규호 씨의 돈 버는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매서운 한파도 갑부 찾는 열정을 식힐 순 없는 법. 수소문 끝에 주인공의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건 잔뜩 쌓인 폐목재와 제자리를 잃고 방치된 차량용 의자뿐. 관리사, 준비하자. 세팅하고 기초작업 먼저 하자. 마침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분주하게 진행되는 과정. 어허, 이거 잘못 짚은 걸까요? 목재 다듬는 작업만 계속됩니다. 사장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장님, 소리 나서 손을 만져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데요. 돌아갑시다, 김과자. 네, 알겠습니다. 정체불명의 원목 조각을 하나하나 조립하기 시작. 아무리 봐도 흔한 가구나 소품 같지는 않죠? 다 됐네. 다 된 거예요, 형님? 아, 예, 다 됐습니다. 이거예요? 아, 예. 아니,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궁금증만 커지는 가운데 때마침 내부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설마 이게 캠핑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바빠라 제가. 아, 네. 깨끗하게 비워진 트렁크에 방금 만든 나무 틀을 하나씩 실어보는데요. 제 밑에 걸려도 그다.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겨주신. 쏙 들어맞는 맞춤 사이즈. 이제야 제 모양을 갖춰가는 느낌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의 차박이 되겠죠. 차박 캠핑카로 우뚝 선 원규호 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차박. 근데 요걸로 준비 끝이라고요? 저한테 한 2, 3분만 시간 주시면 변신을 시켜볼게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변신을 위해 나선 규호 씨의 손놀림이 거침없는데요. 아이고, 괜히 멀쩡한 차 고장내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순간. 아니, 이건 뭐죠? 눈을 의심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 2분이 채 되기도 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숙달만 되면 한 30초
그 정도 막 30초에서 1분 사이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차박 캠핑카의 핵심은 내부에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순식간에 침상뿐 아니라 수납 공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고 또 이 문을 열게 되면 또 밑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차가 비충이 찡그립니다. 급기야 대자로 눕기까지. 아이고 좋다. 아이고 너무 편하다. 제가 체구가 조금 작아서 네. 뭐 큰 사람들도 뭐 충분히 조금 이제 가능하겠죠. 이 정도. 소형 SUV 차량이지만 성인 남성이 누워도 넉넉합니다. 기름도 한번 누워보실래요? 저도요? 예. 저도 누울 수 있어요? 예, 제가 체구가 비슷하니까 충분히 우리는 피디님하고 같이 누우면 좀 이 사이즈 공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한번 누워보세요. 공간이 조금 좁지 않을까 걱정되는 건 저뿐인가요? 어떻습니까? 좋네요, 사장님. 충분히 가능하지요. 네. 네. 밖에 어디 좋은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진짜 별 보고 잘 수 있겠네요. 별빛이 내린다. 한 15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차박 용도로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차이입니다. 150만 원이면 주말마다 여행의 설렘을 얻을 수 있답니다. 차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의자를 탈거를 안 한 상태에서 평탄화 작업, 뭐 간단한 수납장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뭐 최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쓰던 차 그대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아, 이 차 좀 저희 좀 캠핑카 바꿔보면. 아, 그렇습니다. 어떤 차든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물건을 꺼내게 되면 이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뒤쪽으로 수납장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넓네. 예, 수납장 좀 만들어.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이제 간단하게 차나 뭐 차나 이제 막 예, 차 정도 마실 게 그 일회용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 예, 이쪽에도 이제 뭐 수납장 이렇게 만들겠고요.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만 감쪽같이 바뀌는 마술이 펼쳐집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2인승, 11인승 이런 것 같은 의자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의자를 탈거를 해야 돼요. 예, 탈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합법적으로 구조명이 돼야 되고. 시트를 탈거하고 제작되는 캠핑카 때문에 구조변경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싱크대가 빠지고 기존에 있는 의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5명 탈 수가 기본형 350만 원을 시작으로 원하는 옵션을 추가해 나만의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수도 시설부터 각종 전자 제품까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설치 가능한데요. 옵션에 따라 금액이 추가돼 원하는 예산으로 맞춤 캠핑카 제작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외형을 변형시키지 않아 데일리카로도 손색 없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저 밑에도 다 수납장이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쪽에, 이쪽에도 다 수납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많이 깊고 넓고 그렇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이 깊이가 상당히 깊죠. 네. 예, 이쪽은 저희들이 낚싯대. 낚시 좋아하시는 분, 낚시 가방이라든지. 저 차를 산 게 예. 가족이랑 저희 아이 데리고 이제 캠핑 가는 게 예. 저희 또 하나의 로망이라서 한 건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예. 이 정도 규모에서 하면은 저희는 딱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뭐 나중에 애들하고 같이 올라가시면 세 명은 충분히 그 자리나 공간 확보는 다 될 겁니다. 긴 고민 끝에 기본형 개조를 선택한 부부. 애기들이 뭐 이제 캠핑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자기도 가고 싶은 하는데 사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뭐 가격 대비 내 차박이 괜찮을 것 같아서 왜 알아보고 왔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시대.
때문에 단출한 인원으로 떠나는 차박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하늘과 바람, 별과 가족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저희들이 진짜 정성들여가지고 최대한 만족을 시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평범한 일상의 단비를 내려주는 갑부의 차박 캠핑카. 캡 보관한 거 들고 온다. 캡 보관하는 거. 지금은 여가를 즐기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차박. 우연한 계기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자동차 긴급출동 기사로 일했던 규호 씨.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배터리 교체였답니다. 이번 달에만 배터리가 100개가 나갔네. 고마워. 덕분에 돈 좀 벌었어. 배터리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배터리 도매상에 가서 내가 긴급출동하는데 내한테 10개면 10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조금 싸게 넘길 수 있냐. 예, 그렇게 해서 참 이제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이제 차에 뭐 10개씩 이렇게 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장수도 가야 되고. 당시 긴급 출동으로 모은 돈 전부를 털어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규호 씨. 가게를 열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혹시 배터리 보관함도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목공 일을 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차량용 배터리 보관함을 만들게 됩니다. 어디 쓰시려고요? 차박 캠핑 갈 때 쓰려고요. 난생 처음 차박 캠핑을 알게 됩니다. 배선도 노출이 되고 보기도 안 좋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배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우리가 차박으로 배터리 이제 전기 설비를 할 때 함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넣어야 되겠구나. 국내에선 생소했지만 해외에선 이미 선풍적인 인기였다는데요. 차박을 위한 필수품인 전기 설비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나무로 이런 목수들이 이쁘게 제작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이 차에 전기를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산 골짜기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 작은데도 손님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캠핑카도 이제 천천히 이제 서서히 이제 눈을 뜨게 됐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생깁니다. 싱크대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고객의 요청에 귀 기울이며 트렌드를 읽어낸 규호 씨. 하나하나 영역을 확장하며 본격적으로 차박 캠핑카 개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시장 조사한 결과로는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 무조건 이 사업은 무조건 될 것 같던 배터리 사업처럼 이거는 확고하게 그런 심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생기자 과감히 모든 걸 걸었던 순간. 전문가가 된 지금 한계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불편하시죠? 여기 예. 이게 접고 다 핀 다음에 예. 여기 부분이 안 메꿔지니까 이쪽 부분이요? 예. 조금 예. 불편한 것 같아서 이제 이쪽에 또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잘 빠지고 그런데 예. 이렇게 연결하고 제법 까다롭게 느껴지는 요청도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한번 최대한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묵묵히 일에 몰두하다 보니 돈은 절로 따라왔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건 뭔가를 만드는 재미라는데요. 그래서 소품까지 제작해 주는 걸까요?
완성된 물품이 차박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 정도 다 끝났거든요. 일단 솜씨를 발휘해 보긴 했는데 젊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딱 맞다. 와, 딱 맞네. 와, 뒤에도 열리네. 이 형은 진짜 쓰레기 안 들어와겠다. 되게 매끈매끈해. 이쯤 되니 이 상자의 용도가 궁금해집니다. 아, 이게 경차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차박용이에요. 이 경차가 차박 캠핑카라고요? 변신 과정을 손수 보여주겠다는데요. 시트를 펼쳐주자 널찍한 침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 거 이거가 없으면 여기가 좀 움푹 들어가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채울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오늘 사장님 찾아뵀는데 마침 이게 딱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 수 있는 법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규호 씨의 차박 캠핑카는 또 한 단계 발전하겠죠? 사실 캠핑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한 2천, 3천 막 큰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에 합리적으로 굉장히 좀 잘 꾸밀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좀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머니가 얇은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제품이랍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라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 가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되면 저는 사실 차박을 어떻게 즐기는지 잘 못 봤어요. 네. 저희도 혹시 따라가서 좀 봐도 예,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괜찮아요. 원장선 소리 어디서 벌어지시오? 네, 원장선. 예. 여행은 늘 즐거운 법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날들 속에서는 더 달콤합니다. 차박하기 좋은 날씨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길 바랐지만 쉽지 않았던 지난 한 해. 괜찮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나오니까 물소리도 안 들리고 되게 조용하다. 출근길에 늘 쬐던 햇볕도 왜 여행만 오면 다르게 느껴질까요? 오늘의 이 바람과 풍경을 다음 여행 때까지 그리워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 와. 다 됐다. 아저씨와. 150만 원으로 즐기는 차박. 이제 차는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긴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장소이자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곳이죠. 빵 감성이 또 있잖아, 피크닉. 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때가 좋을 때가 있지. 왜? 요즘 살쪄서? 단출함에서 오는 여유. 맛있다. 예뻐.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웃음이 번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추억이 되어가는 요즘. 대신 그동안 몰랐던 소소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터 등장. 자, 쪼겠습니다. 차 안이 순식간에 영화관이 됐습니다. 올라갔다. 무성 영화처럼 회색빛이던 일상. 그렇지. 짧은 여행을 통해 제 색을 찾았습니다. 오늘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나오자. 그래. 다음에 애들 다 불러서 나오자. 좋아. 시끌벅적한 거 재밌지. 이런 좋은 때 우리만 재밌겠다. 숨을 내쉬는 것조차 불안한 날들이 하루빨리 끝나긴. 그냥 평소에는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초점 없이 있어도 좋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 돌아오길 기다려봅니다. 언제나 이제야 어제보다 더 커진 나를 알고서. 규호 씨의 밤도 깊어져 갑니다. 빳빳한 지폐 몇 장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오늘 조금 이제 뭐 고생한 것도 있고 내일 새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씩 뭐 한도 아니지만 오배나 좀 챙겨 주려고. 아휴, 이거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똑같이 했습니다. 항상 똑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사오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새복이 사모가이죠. 돈 받으시니까 오늘 하루 최고의 미소를 보여주시는데요. 아, 항상 돈이 최고. 직원들 주머니를 채워주고 홀로 남은 규호 씨. 계약 상황을 점검합니다. 최고 이제 한 건 있고 계약 한 건 있고. 지금 오늘 계약한 거는 이제 차박이고 총 이제 그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설마 350만 원이 전부인가요? 초과된 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캠핑하고 그 풀옵션 내라고 이제 거의 풀옵션 내가지고 1200만 원이 넘는 계약까지. 월 평균으로 몇 대씩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차박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대 정도. 네, 10대 정도 되고 캠핑카는 뭐 월 한 4대 정도 대략 이제 그렇게 됩니다. 최근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 조용히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며 매출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데요. 연 매출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자, 이만큼 일했으면 퇴근할 때도 됐죠. 고생했습니다. 늦은 시간 가족들이 기다리는 보금자리로 돌아온 규호 씨.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님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캠핑카 제작에 뛰어든 지 7년 만에 장만한 드림하우스. 이 안에서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부산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숨은 명소. 이 모습이 굉장히 소중하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빌라 살았거든요. 빌라 뭐 25평짜리 한 20년 정도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제로 오게 된 겁니다. 조금 큰 평소 오니까 뭐 생활하는 데 조금 더 편합니다.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은 지난 6년간 그동안 일군 자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은 공장도 조금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 받았을 때는 4억 4천 주었습니다. 아파트와 공장까지 무려 13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묵묵히 기다려준 부모님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영화가 조용한 가족 봤지요? 네. 봤습니까? 네, 봤어요. 반문나, 예. 자자, 끝입니다. 네. 아. 오늘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뭘,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저 아직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그냥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요? 대화가 필요해. 애써 말하지 않아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가족. 20여 년 전 철없던 시절엔 미처 몰랐던 일이었죠. 엄마, 이번에 진짜 대박난다니까?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정신 차려. 회기 하나로 사업에 도전했던 규호 씨.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습니다. 꼼꼼하게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항상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만큼 노력했는데 남이 인정을 못 해주면 그걸 도저히 못 참겠대요. 남 밑에서 좀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보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했던 현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은 잡히지 않았죠. 엄마, 월세가 부족해. 한 번만 도와줘. 주변 지인들한테 다 부탁했어. 더 이상 끌어올 것도 없어. 성공을 쫓던 노력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의 카드까지 손을 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잡히지 않는 돈이 인생을 짓누르고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날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어떤 카드사에 전화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꼭 변제를 하세요. 예. 이게 변제 안 하면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기에 당신 내 찾아오면 내 옥상에서 바로 네 보는 앞에서 바로 뛰어내려가 죽을 거다. 그 말까지 했거든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예, 지금 생각하면 많이 좀 부끄럽죠. 예. 더 이상 사람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숨을 내쉬던 시절 그렇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얘야, 밥은 먹어야지. 나와서 밥 먹어라. 부모님의 간절한 호소도 들리지 않았죠. 아들을 기다린 시간만 2년. 아버지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놈아, 문 좀 열어라. 제발 문 좀 열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한 자식.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아. 우리 그냥 다 죽자.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규호 씨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무리 부모 자식 간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정도 했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가지고 이제 밖으로 조금씩 나오게 됐습니다. 삶의 의지를 찾고 열심히 사는 아들. 아버지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본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뭐 내가 미워서 뭐 내 자신이 되고 내가 미워해. 그런 건 아니고. 좀 잘 되라고
그런 마음에서 사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어요.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큐호 씨의 젊은 날. 요즘 이런 집회 귀하잖아요. 옛날 집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아둔 돈이랍니다. 손님들이 돈을 주면 이게 굳건히 한 번씩 이렇게 놓는 게 있었어요.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내 어릴 때 어릴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추억 삼아 그래 국군을 한 보관하게 됐습니다.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놔둡니다 그냥. 뼈아픈 후회를 교훈 삼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방 한 칸이 전부였던 그가 세상을 누빌 캠핑카를 만들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때문에 모든 과정에 공을 들이는데요. 아니,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규호 씨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또 저기로 또 왜 그러노? 아, 제가 그 바다 오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미끌려가지고. 열심히 만든 가구가 엉망이 됐습니다. 건설 좀 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봐라. 됐다. 보자. 여기. 한치, 한치, 한치. 그 밑에 보니 완전 축이 틀린데, 지금. 아, 예. 이쪽에 또 깨지니. 약간. 이런 건 안 된다. 다시 새로 하니까 만들자. 일단 이번에 가서 만들어 또. 상판 부분은 또 쓰면 쓸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소리로 들었을 때 충격이 좀 상당하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쏘개집니다. 이렇게. 그런 건 안 됩니다. 일단은 새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다시 작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어저께 그 한 거가 좀 멀었나? 어저께. 어디? 아, 바로 소음 되나? 보다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해 구매한 기계. 무려 7천만 원이나 투자했답니다. 젊었을 적엔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도전을 거듭했던 규호 씨. 이젠 의미 있는 투자와 노력을 구분할 눈이 생겼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숨었던 기억.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시간. 지난 날에 대한 반성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잘 알지만 두렵진 않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스스로 떳떳한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 하나도 꼼꼼하게 따집니다. 저희들이 뭐 주로 쓰는 거는 고무나무, 멀바우, 자작나무 뭐 대충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멀바우 나무는 주로 중장년층이 선호한다는데요. 수축과 팽창이 적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자작나무 역시 인기 있는 목재. 가성비 만점 고무나무는 습기에 강해 뒤틀림이 적은 게 특징이죠. 차별성을 좀 많이 두고 싶었어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나무만 만지는 캠핑카. 우리들만의 그걸 조금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좀 많았습니다. 나무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데 걸린 시간만 2년. 하나도 못 쓰려고. 연말 한해 작업한다고 지금도 다 달아가고 그렇게. 이분들은 완성된 캠핑카를 찾으러 왔는데요. 원목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 당장 떠나도 되겠네요. 제가 좀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꼬셨습니다. 마누라한테 허락받는다고 참 억수로 힘들게 허락받았어요. 이거
이제 나이 드니까 여행도 한 번씩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도 다 하니까. 너는 거 좋아하잖아. 왜 그래? 언더 보십시오. 역시 부부의 세계에선 아내의 허락을 받는 것이 지상 과제죠. 와 이거 못 닦겠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마 실수를 한 걸까요? 한번 일찍 한번 오보십시오. 자, 이쪽에 오시면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와. 예. 누구?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죠? 아니, 싱크대가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는데요. 금세 놓을 자리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누워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발이 많이 삐져 놓았거든요. 오, 입까지 올라오는구나. 눈 닫아줘도 돼. 오, 괜찮네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충분하지요? 네. 아내에게 등짝을 맞진 않겠네요. 한창 계약의 줄을 잇던 어느 날. 사장님,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정된 공간 때문에 손님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해질까?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은 규호 씨. 긴 시간 고민한 끝에 해답을 찾아냈는데요. 레일을 달아 싱크대를 이동할 수 있게 해 불편함을 해소시켰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냈죠. 손님들 눈높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것만큼 저들도 그만큼 따라가야 되고 매출이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분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크림을 조금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을 경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내린 숙제입니다. 텐트도 좀 같이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텐트를 만약에 하시게 될 때는 제가 부피를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텐트를 수납장을 좀 포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만점은 이걸 버텨서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 이 구조가 제 생각에 답이거든요. 갑인데 다른데 개조를 하면은 가격이 2천만 원 오버돼 버리니까 여기서 저희 가격 대비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에 맞는 구조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맞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의 한계를 넘기 위해 많은 수납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내가 또 계산을 좀 했는데 낚싯대 여기 있다 낚싯대를 좀. 아, 이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세면은, 세번 열면은, 열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테이블이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겁니다. 그 오늘 같은 날 테이블을 펼쳐가지고, 정말 여기 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조리나 예,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밥은 어떻게 뭐 서서 먹을 수는 없는 기고. 아, 맞지요.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서 몇 개 좀 준비를 할게요.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테이블에 맞는 의자가 필요한 상황. 규호 씨가 곧바로 뭔가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손님을 기다리게 해놓고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예. 뭔가 만들다 만 것 같은데 당황한 눈치입니다. 추울 때 풀때라고 일어나게 좋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남는 나무 가지고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에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뚜껑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앉아볼까요? 예. 오, 높이 됐습니까? 높이 딱 좋네요. 예,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네요, 보니까. 맞춤형 고객 감동 서비스.
그래서 이것도 뭐 도마 겸 이렇게 사오신 겁니다. 아유, 뭐 자기식용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도마 선물 받았습니다. 도마하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또 사장님 또 고기를 또 주시네. 캠핑에 감성을 더해주는 다양한 소품. 멋진 건 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활용도도 만점이랍니다. 용도는 무슨 용도에 같습니까? 그냥 인테리어 소품 아니에요? 인테리어 소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휴대폰 같이 돼. 직접 캠핑을 다니며 필요한 소품을 하나씩 제작하는 중입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바레트인가요? 바레트요. 바레트가 아니고 시계입니다. 선물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나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소모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해주고, 예, 또 손님들 그 서비스 받고 이렇게 하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하는 거죠. 손님들이 즐겁게 나가고 아 진짜 너무 좋네. 예. 그리고 또 소개 또 많이 해주고. 가장 확실한 입소문 마케팅을 이용한 것이 그가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오늘 집들이 날인가요? 한 손님이 양손 무겁게 등장했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장판? 무슨 상황이죠? 아니, 사장님 내가 봤습니까, 집사? 아니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인가 봅니다. 손님인데 제가 이제 캠핑카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아 손님이에요? 아 예, 손님인데 아까 현장 그 사무실에서 보니까 영업하시는 줄 알고 그래 뭐 왔더만. 자 점검도 받을 겸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 캠핑카 만들어졌는데 직원들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하니까 잠깐 소개 좀 했습니다. 누구부터 하신대요? 전체적으로 다 잘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트렁크에서 약간 켰을 때 약간 저거덕거려요.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아하, AS를 받으러 온 거였군요. 아, 이거는 이제 일 특성상 예. 약간 이게 유격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유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레일은 상당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거든요. 예. 가죽도 이렇게 지금 괜찮고 튼튼해요. 예, 튼튼합니다. 예, 튼튼하지 지금. 예. 오상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쭉쭉 빠져요? 아, 참 말로 설명이 힘들고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아직도 보여줄 것이 남은 건가요? 차박 캠핑카. 변신의 끝은 어디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라?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학장에 있다 보니까 음식을 넣고 먹기도 하고 실상 쉬기도 하고 네 명도 충분히 잠도 자고 너무 좋습니다. 확장한 공간에 비닐망만 설치해주면 실내에 있는 것처럼 활용이 가능한데요. 무한한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캠핑카. 내려보세요. 아, 떠나고 싶다. 내려보세요. 아니, 한 30군데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사모님이 이 학장형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학장합니다. 오. 아니 뭐 먹어? 어떻게 되시는데? 80kg입니다. 80kg. 네. 한번 좋아요. 성인 남자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견고함까지. 한 150kg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안 흔들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총 지금 2920 정도 나옵니다. 이게 딱 침상 길이까지. 덕분에 일과 취미를 둘 다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고객의 바람대로 실현하는 것.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자기 뭐 꿈도 있을 거고 맞죠. 또 캠핑카를 만들어서 만족감도 있을 거고 성취감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면 많이 자부심도 느끼고 많이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자꾸 하게 이 일을 하는 것 같고. 규호 씨가 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저의 꿈이 전국 일주인데 딱 맞는 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독 출고날을 기다리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거든요. 내 마지막 죽기 전에 소망이 캠핑카 먹고 타고 전국 일주하는 거다. 그 아픈 와중에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꼭 들려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렇게 갑부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6개월 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좋은 캠핑카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 그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조금 생각이 많이 남네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겐 평생 희망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쉬는 시간조차 아깝다는데요. 갑부의 행동이 조금 수상합니다. 캠핑카로 변신 중인 45인승 버스. 과연 거대한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규호 씨. 이번엔 승합차가 아닌 대형 버스인데요. 과연 거대한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요? 계약할 때 그 하등실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필요가 없으려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겠다가 그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보고 사용해보고 불편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쪽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됐는데. 2년 전 갑부를 찾아온 한 손님. 버스로 전국을 누빌 수 있게 캠핑카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는데요. 그야말로 움직이는 집이네요. 2년간 사용해본 결과 화장실 대신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무료로 변경해 주는 건데요.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차 다 됐습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처음부터 너무 많으십시오. 아이고, 잘 해놨네. 혼자 오셨습니까? 예, 예, 오늘 뭐 혼자 왔어요, 집사람 뭐. 오늘 또 결혼 기념일이가지고. 아, 오늘이야. 오늘 떠났을 텐데, 또 늦어서 내일 또 떠나기로. 삶의 모토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부부의 여행길에 작은 쉼터가 돼주겠죠. 뭐 요 이제 좀 가다가 잠시 요 쉬는 거는 요 아이고 좋네요. 딱히 맞네. 집사람이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동안 부모 모시고 있다가 뭐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됐는데 60이 됐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같이 뭐 놀러나 다니고 여생을 보내는 게 좀. 이게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길 위에서 펼쳐질 인생 산막을 서민 갑부도 응원하겠습니다. 바람은 차도 햇볕이 좋은 날. 누군가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전화. 네. 아빠 안녕하세요. 아들. 전화. 들어왔나? 좋다. 동생 가족과 어머니였네요. 어머니 여기 앉아. 이거 저 주시고.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막내 조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 가족분들이 다 모여서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 가까운데 캠핑하고 가보려고요. 바빠진 탓에 잠시 미뤄뒀던 일이라는데요.
삼겹살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조카의 생일을 앞두고 기획한 작은 선물이라네요. 언니야, 우리 이제 가자. 캠핑 간다. 가족들과 근교로 떠나는 여행. 바쁜 날들 속에서 한숨 돌려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느라 정작 자신은 쉬지 못했던 규호 씨. 이렇게나마 작은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형이 여기는 뭐, 어디예요? 딱 이 장소에서 내가 한 번씩 여행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좋죠, 이게. 좋은데요? 네, 딱 차인데 주차할 공간,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물도 있고. 바람이 조금씩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싶었던 지난날. 영원히 빛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먹을래, 이만큼 먹을래. 이만큼. 한순간의 좌절로 일어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찬란한 순간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운동년 외톨이로 생활할 때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동안 생활을 헹구고, 지금은 제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우리에게 보이기까지 어두운 우주를 수광년 날아온 것처럼 과거의 실패에 망설이지 않았기에 규호 씨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살았다! 실패를 교훈 삼아 승승장구하는 서민갑부들. 그들도 코로나19의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으니. 90%가 없어진 거죠, 매출이. 수박에 끄는 농심은. 여태껏 축적되게 쌓아 올린 노하우. 다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되는 거. 여기 오셔서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기상천외한 도전이 시작되는데 서민갑부가 사는 법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